어디서 온 거 같아요 제가? 아, 나이 밑에 사람. 저 어디서, 저 어디서, 어디서 온 거 같아요 저? 아, 저 짜장면 먹고서 짱깨 같아. 저 짱깨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짱깨한테 그렇게? 정체 불명이야. 왜? 아니 근데 왜 짱깨를 그렇게 인종차별하시는 거죠? 짱깨를 인종차별이지 그러면 우리가 숙명 오락해서 얼마나 당했어 우리가? 그만하세요. 우리 선생님 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인터넷에 올라가요. 촬영해 괜찮아. 네, 아 그렇게 예, 허가 받았어요. 너도 촬영해. 나도 촬영하고 가볼게. 아 찍으세요. 아, 휴대폰 있을 때 찍으세요.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 없어. 이죠. 아 마누라세요? 이분 아내세요? 이분 누구세요? 아, 나 지나가다가 아니 그러니까 가셔 가세요. 네. 아 이분하고 얘기. 아니 왜 저한테 짱깨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짱깨 시켜놓고 그래 너? 짱깨인지 아닌지 짱깨인지 아닌지는. 난 짱깨 아니야. 저가 왜 짱깨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 나 중국 사람 짱깨라고 해서 내가. 아 그럼 아 야, 좋아요 그러면 어? 짱깨라고 아, 하시면은. 야, 야 중국 겁먹을 줄 알아? 야. 아니 겁먹은 게 아니고 요거 유튜브 가게 유튜브가. 그래 해봐 그래.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인터넷 올리라고요.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저 조회수 해가지고 어, 돈 좀 벌라고. 돈 좀 벌라고요. 나 손 좀 야 발을 보자. 손 보지 말고. 돈 좀 돈 벌라고요. 어? 이거. 돈 야 이래가 돈 버냐? 예. 어, 예. 어디서 온 놈이야 이거? 짱깨 같은 놈이야. 아니 저 어디서 온 거 같아요? 중국 어디서 온 거 같아요? 중국 어디서 중국 어디서 온 거 같아요? 어? 짱깨니까 어디서 왔어? 중국 어디서 온 거 같아요? 어? 저 중국 어디서 온 거 같아요? 중국 짱깨 짱깨 중국 수도는 아세요? 중국 어? 수도가 어디예요? 중국 수도가 있잖아. 예. 중국 수도는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내가. 아 그러니까 중국 수도는 아시고 짱깨라 그러냐고. 어? 짱깨는 같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짱깨가 짱 그러니까 중국이 수도가 어디예요? 어? 중국의 수도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죠. 어? 대한민국 서울은 수도죠. 중국 수도는 아시고 지금 짱깨라 그러시냐고. 중국은 베이징이 수도예요. 상하이가 아니고. 아, 상하이에서 옮겼냐? 베이징이 아니 원래부터 베이징이 수도였어요. 상하이. 원래는 상하이였어. 상하이는 옛날에 어? 자유 중국 있을 때 대만 어? 있을 때 거기 잠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가서 아니야 그냥 그 뭐라 짱깨인데 짱깨는 미워하는 사람인데 예예 왜 이거는 뭐 기대하는 사람한테 괜히 뭐 아니 와서 저거 가만히 아니, 있는데 와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짱깨라 그러니까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나오다 짱깨까지 갔는데 예 왜 짱깨를 해요 저는 처먹어 뭐 이거를 뭐가 혀먹을 줄 아 그냥 다 처먹을 줄잖아 뭐가 혀먹을 줄 뭐가 혀먹을 줄 아는 뭐 하는 사람이야 1인 시위요 1인 시위 어 1인 시위 한다고 이래 시민 뭐야 뭐 직업이 뭐야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1인 시위 해가지고 어? 1인 시위 해가지고 뭐 먹고 살아 1인 시위에서 유튜브로 먹고 살아 유튜브 야, 내가 한 마리 고기 파는 게 뭐 먹고 사는 놈인가 유튜브로 먹고 산다고요 조회수 많이 나오면은 광고 수익으로 어? 저한테 저 통장에 몇 푼씩 들어와요. 몇 푼씩. 지금 뭐 하는 거야? 통장이 이래 가지고 먹고 사냐 이게? 예. 기대가 사요. 짭짤해. 지금 말이야. 이게 무슨 어? 혐오감이 1인 시인데. 아, 기대가 어, 이 동네는 다 조용했어. 예. 어? 근데 이거 아, 왜 붙여놨어? 이거 왜 붙여놨어요? 어? 몰라 나는 왜. 아크로비스타에 아크로비스타에 민주당 지지한 사람 없어요? 내가 안 붙였어 이거는. 이거 이게 혐오감 더 주잖아요. 이걸 안 붙였어. 이걸 붙이니까 사람이 여기 모이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붙여? 이거 혐오감을 줘. 아니 뭐가 혐오감을 줘요? 나는 깨끗하고 좋구만. 아니 선생님 촛불 씨 안 나갔어요? 어? 촛불 씨 안 나갔어요? 안 나가 나는. 또 핵이란 지키고 또 야간 사냥을 많이 했다 사냥.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악산 이때까지 촛불 시위 한 번도 촛불 시위 한 번도 안 나가봤었어요? 안 나가서 뭐 하러 나가냐? 집에 전기 아 아유 아유 그럼 진짜 집에 전기 잘 들어오는데 아니 선생님 그러면 뭐야 국민의힘 저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아이 정치적도 이야기다 국민의힘 이런 왜 정치적인 이게 정치 아니에요? 선제 탄핵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이게 네가 정치적이지 저 서초 경찰서 김성근 경감한테 다 신고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명함 드릴게요. 이분한테 전화 주소 주셔가지고 저 민원 넣으세요. 민원 이분한테 했으니까 민원 넣으세요. 집에 가세요. 여기 사람들 주변 사람도 시끄러워하고 민원 들어오니까 저는 조용히 있다 갈 거니까 여기서 시비 걸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이 동네 방에 왔다가 매일 왔다가 하는 사람들 이거 왜 이거 어? 이건 불편하잖아 이거.
아니 1인 시위라고 1인 시위. 이것도 티를 내리지 하지 마라. 조용한 동네 이거. 조용한 동네 이거 왜 이런 정치적인 구호는 왜 붙여놨어요 이거? 아니 이게 거기서 붙였지 내가 붙였어? 아 이거부터 그래, 이거부터 떼고 마세요 이거부터. 이 동네에서 이거 붙일 수도 있겠지. 이 동네에서 이거. 그래 나도 여기다 할 수 있는 거죠. 아, 대통령 당선됐냐? 선생님 이거 저거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 네가 당선.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 다 그래. 찍고 있어요. 어 경찰 신고하라 그래. 어 얘한테 신고하냐? 이분 야 끝발 줬냐?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전화해봐 네가 전화. 아니 제가 왜 전화해요? 아니 바퀴수를 줘 바퀴수면 줘요? 어? 바퀴수면 줘요 이거? 어? 아니 저 생각해서 이렇게 어? 김성근 경감이라는 사람한테 허가 받아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얘기하는데 왜 와셔서 이래? 김성근이 빼기 아니야? 무슨 빼기야 이 사람? 이 사람 나 잡으려고 지금 열받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빼기예요? 선생님이 저 선생님 더 혐오감을 주시니까 가세요. 안 치워요 나는. 치워. 선생님 안 치워요? 여기 대통령 나발이라도 지금 조용한 동네야. 아니 그러니까 어 욕하셨어요? 어 욕했어. 선생님. 어디 어저 거기 자신 만만. 김병장 김병장 출신이다 왜? 아 그러니까 자신 만만하시니까 이름하고 성함부름 밝혀주세요. 어 이름? 예 이름 어디 사 이름? 아 김나발이다. 김나발. 어, 어 이거 좋네 이름 좋네요. 어 지금 꼴통이냐 너는? 제가 왜 꼴통이에요? 그래 꼴통. 선생님 여기 오지, 선생님 잠깐만요. 저거 저 지금 저 지금 모욕당해가지고 신고할게요. 모욕당해가지고. 모욕이야? 아니 모욕당했잖아 지금 욕하고 지금. 아, 꼴통. 그래, 너, 나 신고를 하지 여기 있는 거 그래. 친구야, 야, 그럼 너 지나가서 통행방해, 교통방해는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가 교통방해요? 교통방해야, 통행방해야, 지나간 사람 이거. 아니 무슨 통행방해요? 아, 통행방해, 교통방해하자 이거. 교통방해, 통행방해 그래. 네, 여기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동문 쪽이거든요. 어. 교통방해, 통행방해. 예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 자기의 이름이 김나발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 그 1인 시위를 방해하고 계시거든요. 1인 시위냐? 방해하고 좀 예 출동해 주세요. 여기 지금 사람들도 다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어. 저쪽에 건너편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 아무도 안 쳐다봐 선생님. 지금 없어. 소리 질리는 거 다 들리시죠? 아, 아무도 안 쳐다봐. 아무도 예 빨리 출발해 주세요. 예예 예. 선생님 조용히 말씀드릴 때 가세요 그냥. 저 선생님 고소해가지고 저도 지금 고소고발 나발해가지고 민사소송해가지고 예 복잡한데 하나 없어. 복잡한데 뭐 선생님까지 그래.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거 수시로 다녀요 여기. 예 수시로 다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지 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세요? 내 마음대로 다녀. 그 시간대에 피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몇 시부터 몇 시에 당장시오 그런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다니는지 말씀하시면 내가 선생님 피해가지고 1인 시위하고 갈게요. 안 쳐요 나는. 아니 좋은데 사시는 분이 왜 이렇게 저기 없어가지고 이래요? 아니 아크로비스타 같이 좋은데 이렇게 어, 고대광실에 사시는 분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선생님 같이 어 배때기예요? 어 지방 차고 얼굴에 기름 줄줄 흐르시는 분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세요? 나 주유소 안 나와. 얼굴에 지금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러세요? 또라이구나 이거. 뭐가 또라이예요? 또라이. 야 치워 당장. 여기. 안 치워요 저? 치워. 치워. 어디 새끼야? 너? 치워. 내가 네가 내 아빠야? 너가 왜 나한테 새끼라 그래? 새끼까지는 안 써. 치워. 안 치워. 너 네 대가리부터 치워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당기는 게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그래, 가시라고요, 가시라고. 네? 경찰까지 불렀는데 가시라고 경찰, 좀. 겁나? 경찰 부르면? 경찰 부르면, 네가 끌려가. 아, 제가 왜 끌려가요? 아, 경찰은 네가 끌려가니 내가 끌려가냐? 아, 제가 왜 끌려가요? 내가 끌려가냐? 경찰 부른다고? 아니, 제가 왜 끌려가요? 어? 선생님, 저 모욕하셨잖아요. 제가 선생님, 선생님 저 욕하신 거 제가 경찰서 가서 고소장 써요? 고소했다, 썼나? 써임마요? 어, 예, 아 좋네요. 예, 말 좋게 하시네요. 아니 오시면, 아니 잠깐만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여기 있어가지고 기다려서 누가 끌려가는지 봅시다. 제가 끌려가는지 선임 끌려가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요? 112 신고했는데. 어디야? 어디로 가요? 112 신고했는데. 아니 어디 가세요? 저 여기서 경찰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 경찰서에 가세요. 제가 지금 신고했잖아요. 아, 내가
여기 계시면 경찰 온다고요. 어디 가세요 지금? 제가 지금 신고했는데 뭔 놈 신고야? 야 이 치명하는 새끼야! 너! 너한테 새끼야 구치소 가가지고 교정 좀 받아야 돼 이 새끼야! 구치소 가서 교정 받으라고 이 새끼야! 그래 이 개새끼야! 좋겠다 이 개새끼야! 적고자 만나서 이 씨발놈이 쫄았냐? 쫄았어!